자, 그러면 이제 이 경기 전장을 이제 선택, 오우나 선수가 이제 선택할 텐데요. 선택한 것 같네요. 지금 뭐죠? 뭐죠? 못 네, 눈 좋으신 봤어요. 네, 김가영 선수가. 오늘 뉴커크. 처음 나오는 맵 같네요. 네. 네, 뉴커크 재개발 지구 지금 맵 화면 나오고 있죠? 테란대 저거 좀 심각하군요. 와. 네. 와. 테란 사기 아닌가요? 아, 저이 맵을 별로 안 해봤어. 잘 모르겠어요. 네. 와, 진짜 아니, 잘 피해가시네요. 진짜 인생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도망가고. 아니, 진짜로 이 맵을 최근까지 제 맵이었었어요. 이렇게 좋은 맵인지 몰랐네요. 통계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예, 이맵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토스 대 저그에서 데이터는 토스가 앞서고 있는데 저그들이 싫어하는 맵은 아니죠. 그렇죠. 군단숙주 그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식충 쭉쭉쭉쭉 보내기가 되게 괜찮은 맵이라서 그 아주 장기전 그 예, 질척한 그막예막 50분씩 싸우는 이런 경기 하기에 저그 입장에서 괜찮은 맵입니다. 네, 뭐 그런 경기 전자 그런 경기 양상이 이제 흘러나왔을 때 프로토스도 뭐 이기기 힘든 건 아닌데 이기기 힘들긴 한데 네, 뭐. 못 이기는 건 아닌데 그쵸? 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이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토스 좀 한다 하시는 분은 바드라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네, 진짜 최적화돼서 200 내가 130인데 상대 200 채워줘 빵 들이받는 거 이거 빼고는 그 바드라랑 힘싸움하는 거 자체를 무서워하는 토스는 없는데 근데 식충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렇죠. 이겨도 막 이게 막 따돌리고 분간기 돌리고 막 어떻게 하다가 중앙에 뚫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막 방전사들 가서 식충이랑 괜히 갉아먹기고 되게 짜증나는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군단숙주까지만 넘어간다. 이게 저그 입장에서는 뉴커크에서 1번 숙제예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만 가면 일단 절반 성공입니다. 오우나 선수가 또 맵을 직접 예,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예, 군단숙주 카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네, 이우라 선수도 이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팅 진짜 심각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저랑 PC방을 안 가요. PC방 가 자리에 앉으면은 한 시간 동안 저는 그거 만지고 있습니다. 키보드 이렇게 위로 1cm 옮겼다가 아니야 내렸다가 마우스 선또 PC방 가면 마우스를 이렇게 감아놔가지고 선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 한올한올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한땀 한땀 아니고 네. 한올한올. 네, 그러고 해서 친구들이 저랑 PC방을 잘안 가는데 정우소에서는 개인적으로 세팅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1 시절 때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막다 적어서 이거는 뭐몇 cm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거 뭐 여기 있고 뭐몇 칸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스타트 하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잘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별로 딱 50%라고 이게 마우스 조작은 정해놓고 가는데요 이렇게 해보고 오늘은 좀 50%가 빠른데 싶으면 뭐 48% 이렇게 좀 바꾸면서 융통성 있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스타투가 아무래도 최신에 나오는 게임이라서 해상도 그 뭐라 그러죠? 호환, 해상도 호환이 네네. 좋아서 그래요. 이제 브루더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는 예를 들어 뭐1024 곱하기 얼마로 해놨는데 화면에 들어가서는 800, 600으로 바뀌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터 그 예, 다, 예, 도트의 크기가 달라져서 마우스 움직임의 감도가 변하고 이것 때문에 세팅이 참 힘들어서 알트탭에서 설정 바꾸고 다시 게임 들어가면 다시 달라져 있고 이런 게 그렇죠.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는데 스타트는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와 해상도 호환도 잘 되고 게다가 또그 마우스 세팅 제어판에 안 가서 안 해도 게임 자체에 100개 단위로 그거를 네, 있죠. 설정을 할 수가 있죠. 1부터 100까지 네, 1 퍼센트 단위로 예, 단위로. 계속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이 진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49에서 마우스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51에서 마우스 한번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분들이 되게 대충 하는 편인데 반대네요. 네. 남자가 이렇게 섬세한가요, 원래? 본인이 특별하신 이건 거죠? 섬세한 게 좀, 좀, 아니라 이건 네. 좀 유별난 거예요. 아, 유별난 거요? 성격 나쁜 거예요. 성격 나쁜 거예요. 저는 프로게이머 아니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레더에서 1패 한다고 제 상금 깎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참 성격 문제예요. 성격. 뭐 그게 이제 또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까탈스러운 건데 그래도 완벽한 거를 이제 또 추구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럴 수 있죠. 저도 네. 그게 감정 이해합니다. 네, 이우라 선수도 좀 완벽을 추구하는 선수가 아닐까. 네. 세팅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래도 세팅 시간은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형평성 때문에 이제 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우라 선수는 예, 잠시 세팅을 뭐 그래도 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대회니까 이것저것 그렇죠.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네. 그리고 마우스 감도 테스트 할 때 많이들 이제 드래그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컴퓨터 상대 해놓고 일꾼 나누고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고 막 우클릭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보통 감도를 찾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되게 놀랬던 거는 자기만의 드래그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쪽 방향으로만 긁습니다. 아, 네네네. 뭐 이쪽으로만 긁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제가 옛날에 그 아, 이쪽으로 긁으시나요? 네, 저는 이쪽으로. 네. 네, 그런 게 각자 자기만의 드래그가 있는데 옛날에 그 세중 그 게임 센터 거기 MBC 게임 네네. MSL 할 때 제가 이제 당시에 해설하기 전에 네네. 관람객으로 가서 이렇게 뒤에서 구경을 하는데 이윤열 선수가 네. 네 방향 드래그를 다 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상황에 손이 어디로 갈지도 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걸 미리 연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긁어보고 이렇게 긁어보고 이렇게 긁어보고 이렇게 긁어보고 그 감도를 다 손에 익혀두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윤준 선수는 마우스 감도를 딱 클릭해서 최하로 끌어다 놓습니다. 마우스를 정말 느리게 FPS 선수들 하는 것 같이 최하로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포인터가 비교적 조금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되게 정교하게 유닛 하나를 네.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럼 멀리 클릭할 때 어떻게 하느냐 팔을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는데 어깨 경련이 올 것 같아가지고 손목에도 무리가 예, 많이 갈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건데 e스포츠가 땀이 없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회 있다고 뭐 경기 있다 그러면 현장 직관을 와서 직접 이렇게 부스 안도 한번 쳐다보고 대기하는 선수들 이렇게 한번 보고 현장 분위기도 느껴보고 이러면은 몰랐던 TV로 봤을 때 몰랐던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은 항상 강추입니다. 그렇죠. 이 프로게이머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거를 네.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인 시절에 저가 뭐 이 잘하는 이제 저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아까 마우스 드래그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긁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잘하는 저그 선수가 반대로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다른가? 그래서 저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네. 한 일주일 해보고 못 해먹겠더라고요. 네. 단순하고 소심하네요. 네. 최악인데요? 그래서 네 단순하고 소심하면 이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이유는 설명 못 하는데 너 왜 삐졌는데? 네 안 알려줘 이러고. 왠지 모르니까 왜 삐졌는지 까먹었으니까. 네. 네. 다시 한 번 더 세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경기가 늦어짐을 사과드리고요. 네.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합시다 이런 기회에. 그렇죠. 네. 이럴 때 뭐 이제 저희의 이 일반적인 이제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또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준영 해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GSL이나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뭐 프로 해설의 그런 이제 모습은 보지만 원래 이 성격이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요? 저는 네. 진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입니다. 아~ 저 인생의 좌우명이 딱 하나요. 하고 싶으면 하자. 아~ 딱 그 마인드만 가지고 살고 있고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노력은 해요. 딱 그 정도. 그렇게 딱 되게 쿨하게 사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되게 막 필요할 때 아쉬워지는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건 뭐 하기 싫어서 버려. 뭐 내가 이건 뭐 알아? 이러면서 막 그랬다가 나중에 되게 막 구차해지고 뭔가 이제 목마름이 올 타이밍에 아, 그 옛날에 좀 해둘 걸 이런 생각 살짝 하는 정도. 네, 그거 빼고는 뭐 되게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김가영 선수는 어떠신가요? 저요? 저는 평소에 이제 게임할 때는 되게 좀 승부욕도 강하고 네. 좀 차가워 보이는 예, 그런 이미지라고 이제 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푼수 같아요. 안에 행동이 네, 그렇죠. 털털하고 네 노는 거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그냥 저는 뭘 하든 즐기면서 하는 편이긴 해요. 뭘 하든 그냥 네. 네, 드디어 네. 예. 이유라 예. 선수가 김가영 선수 노는 얘기 듣기 싫었나봐요. 아, 그렇죠. 세팅을 딱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세트를 이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네, 붉은색 프로토스 이유라 선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뉴커크 재개발 도시라는 어떻게 보면 잘 나오지 않는 전장을 꺼내든 푸른색 저그 오은하 선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전장 좀 좋아합니다. 테란 대저그에서 이제 테란이 좀 많이 뭐 일단 데이터상 앞서 있는 거, 그 부분은 앞으로 뭐 맵의 수정이나 뭐 패치나 이런 게 서로 보정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장 디자인 자체가 좀 양상이 재밌어요. 네, 좋아하는 맵이에요.
네, 양상이 뭐 난전식으로 이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일방적인 그냥 전 그냥 한 길로 이 전투하는 이제 그런 뭐 싸움만 나오는 그런 이제 경기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보는 네.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그런 맵이 그렇죠? 아닌가 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프로리그에서 저그 대 프로토스 지금 펼쳐지는 저그 대 프로토스 기준으로 진짜 멋진 경기가 제 기억에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이 허영무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대결. 와 그때 저그가 다 이겼는데 타락기로 공중 다 잡고 공업포격기 전멸시키고 거신 다 녹이고 모선핵 잡고 터뜨리고 공중 다 잡았는데 갑자기 모아놨던 광물로 광전사만 50마리 생산돼가지고 지상 밀어서 게임 끝냈던 네, 진짜 멋진 경기 허영무 선수의 허느님 경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프로리그 결승에서 조성호 선수와 김명우 선수의 대결 네. 아 그거 봤어요 정말 둘 다 가난하고 찢어져가지고 네. 막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죠 네. 그때 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명경기죠 그래서 네. 제가 이 맵 좋아합니다 아. 아 의외로 단순하시네요 지금 단순한 그 사람이 벌써 두 명이 됐어요 네 얼마나 복잡해야 됩니까 맵을 좋아하는데 이유 따져야 돼요 네. 이게 뭐 아 이게 9시 멀티가 9시 25분 지역에 있어요 이런 거 따지면서 좋아할 순 없잖아요 그 사람이 네, 단순해야지 저는 네. 좀 강박 그런 거 아니에요 9시 25분 45초 네. 자 네 자 네. 제가 할 말은 자밖에 없어요 네 자 이유라 선수가 일단은 어 네 지금 맞서는 선수는 오은하 선수고요 네 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네. 굉장히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광전사를 이렇게 생산하다가 네 예. 일반적으로는 뭐 취소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뭐 6못, 8못, 10못만 아니면 대부분 취소를 하죠. 네. 네. 자 수정탑 세 번째 수정탑을 건설 안 하는 걸 봐서는 취소하고 연결체를 예 바로 예, 건설할 것 같은데. 으악, 나온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네, 그리고 다음 유닛도 건물에서 생산할 예정이 아닌가요? 아 아니군요. 예. 네. 뭐 일단은 예 기본 마인드는 안전하게 가자. 네. 네. 한 경기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워졌죠. 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스코어에 앞선다거나 계급에서 앞선다거나 본인이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초반에 약간 더 수비에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가는 빌드를 김가영 빌드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자 이유라 선수가 일단 김가영 빌드를 선택했어요. 네, 프로토스지만 김가영 빌드예요. 그럼요. 어, 어감이 마음에 드네요. 김가영 빌드. 네. 아 가끔씩 이제 그랬다가 상대가 확 이제 속칭 짠다고 말하죠. 이제 상대가 확 배짱을 부려서 빌드에 불리해졌을 때는 아, 이 선수 너무 거의 김가영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해주고 마음에 여전히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이기니까 뭐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대군주가 어 지금 타이밍에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용감하네요. 대공제어서가 네. 아까 좀 진작에 완성돼서 예, 들어가기 좀 무서울 수 있었는데 너 어차피 지금 연결체 짓고 인구수 막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예, 오나 선수가 대군주를 그냥 하나 쑥 지나갔고요. 네. 관문 플레이 더블 이후에 3관문 늘려주는 것까지는 정석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건물이 중요한데 우주관문 지어서 운영 가는 경우도 있고 관문 안에 아예 하나 더 지어서 4차관 찌르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종이컵을 구겨버린 이유라 선수. 오~ 이게 WSL 하면서 이 여성 선수들의 과격함, 네. 뭐 승부욕, 이런 또 근성 막 이런 거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그가 지금 세 번째 부화장이 아주 늦게까지 안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서 투가스도 빠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독특하게 뭐 테크 위주 혹은 엇박자 올인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올라가도 올라갔어야 될 타이밍인데 올라간 것은 바퀴 소굴인가요? 오. 투베이스 바퀴. 애벌레를 모아주고 있는 걸 봐서는 이 한 타이밍 찌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우나 선수. 네. 하지만 이우라 선수가 지금 우주관문을 올려줬고, 이 모선핵을 일찍 생산해서 만화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주긴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모선핵 저렇게 회트로 시켜놓은 것도 좋죠. 테란전에는 이런 플레이 못 하잖아요. 예, 그쵸. 해병이 갑자기 와서 딱 때리니까. 예, 네, 근데 네. 저그전에는 이 타이밍에 여왕이 저기까지 걸어와서 공격하면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모선핵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자, 공업 포격기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대군주를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확인했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나 선수가? 네, 일단 바퀴가 갈라면 진작 갔어야죠. 그래서 네. 파수기랑 바꿔주기를 하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지났고 광자가 충전이든 공업폭격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게라도 일벌레 뽑고 느긋하게 운영 가는 게 네. 훨씬 낫지 않나. 그렇죠. 일단 우나 선수한테 병력을 이미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면은 공업폭격기가 이 적의 본진 지역으로 떠났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불사조로 확인을 다 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공업폭격기가 오은하 선수의 본진 지역으로 떠날 이유가 없죠. 네, 뭐 만약에 떠난다면은 에이 뭐 무조건 막지라고 생각하고 뭐 떠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토스의 지상 병력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주관문을 무리해서 빨리게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토스의 전병력이 집을 비우지 않는 이상 적 입장에서 타격 못 줍니다. 아, 네. 이우라 선수가 네. 네, 굉장히 뭐냐고요? 네. 저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제 뇌한테. 네. 자, 이우라 선수가 굉장히 꼼꼼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우주관문 올려주면서 이 환상 서치 좀 귀찮아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쵸? 네, 이우라 선수는 환상까지 이 서치를 해주면서 만약에 환상 서치 안에서 공업포격기나 뭐 이 병력들이 좀 방심해서 뛰어나갔다면은 예,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예, 꼼꼼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우라 선수. 네, 재밌는 점은 아직까지 재련소가 없다는 점인데요. 예, 관문과 우주관문 유닛만 뽑아내고 있다는 거는 가서 끝낼 생각도 있지 않나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입구 막아버렸고요. 예, 이거 올인 가는 거죠 이거는. 자, 유라 선수의 이 빌드 최적화나 이 짜임새 같은 게 네.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해 보입니다. 관문의 증폭까지 빵빵 때려주고 네. 있고 저 결의에 찬 눈! 네, 관문 예. 관문까지 같이 늘어났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네. 예, 살짝 뒤늦은 차원 관문. 네, 어쨌거나 토스의 병력은 막강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병력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저거 이거 막기 위해서는 모인 히드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잠복업이 돼가지고 지금 관측선이 없는 걸 노려주거나 뭐 어떤 특별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부하장 테크의 링바퀴 이걸로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유라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 오우나 선수가 타이밍 좋게 히드라 리스크를 생산은 하고 있지만 일단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유라 선수가 굉장히 좀 침착하다고 좋게 말하면 침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천천히 아, 그렇죠. 예, 네.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우나 선수에게 오히려 시간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혹시 히드라가 10기 이상 모인다 그러면 이 러시의 화력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소수 히드라일 때 역장으로 갈가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공격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오우나 선수 이건 조금 아쉬운데요. 이 바퀴와 저글링은 뒤로 빼놨다가 앞뒤로 싸웠으면 네. 좋았을 텐데 자 일단 싸움은 봐야 돼요. 적어도 병력이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네, 역장 쳐지고 있죠. 네, 역장이 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가 지금 전부 녹아버렸는데 공업폭격기가 살아있어요. 아, 이건 치명적이네요. 분광정렬 키고 바퀴는 남은 바퀴는 순식간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히드라가 대여섯만 더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네. 아, 예. 이게 이우라 선수가 굉장히 전투를 잘해줬죠. 역장을 네. 잘 쳐줘서 히드라 리스크가 이 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방지역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먼저 녹아버리는 예, 그런 그림이 됐어요. 네. 이제 테란 플레이 하실 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불곰 앞세우고 해병만 네. 뒤로 쭉 뺄 때 네. 히드라만 뒤로 쭉 까지는 네. 이런 좀 진영 관리가 필요했는데 야, 일단 여기서 밀리는 그림이네요. 네, 이우라 선수가 네, 지금의 앞마당을 파괴하고 추가적으로 히드라리스크 지지. 네, 이우라 선수가 두 번째 세트까지 승리하면서 확실히 준비된 뭐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김가영 선수도 지금 이런 경기 보면 좀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저도 게임하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뭐 끝나고 특별전으로 막 뛰어드셔도 되고. 괜찮네요. 네. 네. 확실히 프로게이머 피가 흐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보면은 더 하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집에서도 자려고 누웠다가 게임 보면은 하고 싶어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 네. 예, 잠시 후에 3세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